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좀 강세를 함께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상승세가 워낙 강했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2500선 가까이까지 좀 다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를 여전히 좀 매수세로 좀 가담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만 시총 상위 3개 종목,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세 종목 유독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 주면서 좀 시장의 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뭐 전반적인 뭐 시장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좀 단기 강한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2500선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대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좀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오늘 워낙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환율의 흐름들이 워낙 강세가 가파랐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비차익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현물 쪽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간 조정 이후에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 좀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특히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또 방한한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지금 네옵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서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될 이벤트나 뭐 경제 지표들,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는 특히나 좀 이슈에 따라 움직임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5일에 일단은 G20 정상회의가 좀 개최가 됩니다. 오늘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회담들이 좀 함께 진행이 되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완화 가능성 그리고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에 대한 좀 정책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런 쪽 섹터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17일 또 목요일에는 또 수학능력시험도 있습니다만 빗살마 사우디 왕세자 방안에 맞춰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정의선 회장의 만남이 좀 성사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흐름들, UAM 관련된 종목들도 순환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는 지수보다도 좀 업종에 대한 일정을 좀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마감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